안녕하십니까, 유림입니다. 쉬는 날을 맞아서 낚시를 좀 나와봤습니다. 실은 제가 좀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, 좀 예정된 곳들을 몇 군데 좀 보니까, 가보니까, 상황이, 예, 좀 외부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상황이 상당히 좀안 좋았기 때문에, 조금 헤맸습니다. 헤매다가, 지금 여기 아주 쬐그만한 평지형, 예, 평지형 소리지. 아주 작은 둔벙에 지금 와 있는데, 지금 와서 보니까 물이 빠진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배수가 좀 이뤄졌는데, 뭐, 현재는 배수를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. 물이 좀 빠져 있어서, 수심이 지금 현재 5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지금 앞으로 줄과 부들이 새순도 올라오고,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, 워낙 좋은 기온과, 이제, 완연한 산란기이기 때문에 왕성한 또 식욕을 보이는 붕어들이 오늘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배수와 또 극단적인 어떤 수심, 예, 하지만 좋은 호재는 또 따르기 마련이다. 예,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낚싯대를 좀 다대를 편성을 해서 오늘 야간 낚시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해가 떨어질 무렵 그 정도까지 오늘 낮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대편성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편성을 좀 마저 하고, 그 다음 낚시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성을 하고 있는데, 씨알이 작습니다. 작은 놈한 마리 나왔는데, 예, 아직 대편성이 안 끝났거든요. 일단 대편성을 계속 하고, 예, 또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편성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. 대편성을 하는 도중에 한 7치 되는 녀석이, 예, 한수 남았는데, 뭐 지금 날이 엄청 덥네요. 그래서 수심이 지금 40에서 50권 이렇게 나옵니다. 입질합니다. 짧은데. 렌트를 하고 있는데 또 입질을 하네요. 예, 아주 뭐 좋은 현상입니다. 물색이 아까 대피기 전보다 훨씬 올라왔습니다. 예. 포인트가 전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도 제가 뭐 한참 걸어 들어왔습니다. 여기도 뭐 사람이 없는 곳인데 조용하니 홀로 낚시하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. 포인트는 그림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대편성을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. 7대를 편성했는데,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길목들을 다 차단을 하다 보니까 오늘 대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많이 폈는데, 낮낚시고 하니까 밤낚시보다 오히려 찌보는 데는 좀더 집중력이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마리수를 떠나서 아주 좋은 녀석, 귀한 입질, 예, 이런 거 한두 번, 예, 그런 걸 한번 노려보면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카메라를 다시 박아놓고, 예,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
꼬물꼬물 먹고 갔네요. 예, 멋진 녀석 한 마리도 나왔습니다. 예. 이 녀석 뭐 이미 산란도 다 끝났고, 이쪽은 제가 보니까 아까 일곱치도 그러고 산란이 이미 다 끝났고요. 회복기까지 많이 끝났습니다. 조금 더 씨알이 좀 아쉽긴 한데 더 큰 녀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. 채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작은 놈 한 마리가 또 나왔네요. 입질은 뭐 대물급 입질인데 씨알이 아쉽네요. 예. 예, 지금 제가 전화가 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 통화하는 도중에 입질을 해서 좀 박아놓고 하나는 또 찌를 예쁘게 올렸는데 예, 씨알이 뭐 작지만 예, 그래도 이렇게 붕어들이 간간히 나와주니까 예, 재밌습니다. 씨알이 보통 뭐 7치에서 뭐 8치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느지막히 해가 떨어질 때쯤 지금 기압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뭐 좋은 입질 한두 번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 뭐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총알을 차네요. 맥입니다, 맥이. 예. 뭐 이 녀석 배가 좀 빵빵한 거 보니까 예. 이 녀석은 빨리 바로 놔주겠습니다. 까만 녀석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예.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녀석도 산란이 다 끝나고 뭐 회복기까지 다 마치고 지금 왕성하게 예. 먹이 활동을 하는 녀석이네요. 이놈이 범인이었네요. 강줄치 찌그만한 놈이 아주 그냥 노란 법석을 다 떨어놓네.
8개야? 뭐 형이 맛만 먹으면 뭐 8개 딱 끝나. 어, 뭐야? 근데 그 먹으려고 건드리는 거 봐봐. 이거네. 뭐야 이거? 뭔데 이거? 가물치? 가물치 불안해 그래. 아까 저희 또 선배가 놀러 왔는데 아참 뭐 오늘 다양한 어종이 나오네요. 조금 전에 한번 빠졌는데 그 녀석 이 녀석 같습니다. 예, 가물치. 예, 오늘 뭐 이 녀석 빨리 놔주겠습니다. 예. 네,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생각지 못한 또 변수들이 예,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, 더 이상 낚시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또 현지 사는 우리 또 꼬마들이 또 주변에서 놀다가 예, 뭐 제가 이제 조용하게 숨어서 지금 낚시를 하다 보니까 예, 낚시꾼이 없는 줄 알고 또 이렇게 장난을 좀 치다 보니까 예, 또 영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물속으로. 그래서 이제 낚시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좀 선배가 놀라와서 고기 방생하는 거랑 좀 마무리 멘트를 좀 대신 찍어주고 이제 갔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, 녹화가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고기 방생하는 거랑 뭐 고기 사진 인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, 그건 못 보여드리고 예, 뭐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좋은 물가에서 제가 좀 오늘 굵은 붕어 만나려고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썼는데 예상치 않은 또 인재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또 이렇게 조용한 데로 그냥 한번 호련히 또 나와 봤습니다.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좋은 또 이것보다 더 좋은 물가를 찾아서 아주 굵은 그런 대물붕어 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제가 한번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긴 시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는 예, 멋진 붕어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림이었습니다. 자, 가자 이제. 아이고.